하여튼 라디오 이동민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백경훈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민주당은 내일 상정하겠다는 계획이고 또 극한 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당 원내대표도 바뀌고 하면서 그나마 보였던 이 협상의 그리고 대화의 여지 자체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나마 있던 여지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현재 어찌됐건 이 어떤 안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 현재 이제 민주당이 4+1 안을 밀어붙이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걸 마음먹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사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간다면 이제 책임은 이제 오롯이 민주당에게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아니, 저도 이제 이제 그런 옵션을 두고, 예. 이제 당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뭐 대화의 기대보다는 뭐 민주당이, 예. 이렇게 강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국회 방해 책임은 민주당이 있을 것이다. 네, 정말 안타깝고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 자체는 어찌됐건 일당을 형성했던 국회의장을 선출한 정당이 또 과반의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을 막고 5분의 3이 330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수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330일이라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에 분명히 여야 5당이 합의했고요. 또 5분의 3이 합의한 여야 4당의 합의 또한 또다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정말 제대로 된 성심성의껏 어떤 협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꾸만 이제 뭐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지 자꾸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좀 다시 한번 이 4+1이 가동되기 전에 사실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의 소위 교섭단체 3당에 대한 협상도 또다시 진행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상을 10번, 15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소위 예결이 또한 12월 2일까지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시한도 넘기지 않습니까? 네. 예결이 또한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국회를 운영하지 말자는 것인지 아예 일을 하지 말까요 저희가?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장경태 위원장 말처럼 그러면 300여일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자마자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서 최근 조사에서는 20%까지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삭발, 단식, 무기한 농성, 다시 장외투쟁. 이게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아픈 선택이라고 보고요. 이게 황교안식 정치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면 저는 운동권식 정치에 대한 평가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뭐 예.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니 뭐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내로남불적인 또 태도를 보이고 예. 뭐 좌표를 찍고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치를 하는 이런 운동권식 정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 이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근데 현재 국정 운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사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쥐고 예. 있는 거죠. 예, 국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 저희가 지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건 저번에 199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50여 개는 자유한국당 발의 법안이었고요. 76개는 여야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은 사실상 이미 합의하거나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이셨던 그 위원장 발의 법안 또한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도 막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도 이제 여론에서 국민적인 어떤 질타가 이어지다 보니까 16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하시겠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제대로 완벽하게 100%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큼은 국회 의사 일정에 동의를 해주시고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이견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근데 이견이 없는 거는 왜 저렇게 일을 안 하느냐라는 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죠. 예, 예. 백경원 의원이 지적한 그 운동권식 정치, 성각 이분법으로 나누는 정치, 또 어제 조경태 최고위원은 우리 방송과 통화 중에 민주당이 야당, 특히 한국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 4+1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가 법을 제대로 잘 지켰다면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해서 혹은 예결위에서 12월 2일 날 교섭단체 대표 간의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 예결위의 역할이 끝나다 보니까 법정 시한을 넘기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당의 지도부 간에 정무적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자들 간의 일괄 타결 방식 즉 4+1이 가동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국정운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그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조경태 의원님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남탓은 하시는데 본인이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정운영 파트너에 대한 대답은 알겠고요. 백경원 의원이 지적한 거 성각 이분법 그러니까 일본 문제에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 주장은 친일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운동권식 방식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게 운동권식 방식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만약에 힘으로 막 밀어붙이거나 뭐 힘으로 밀어붙일 힘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요. 과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4+1이라는 것 자체가 야당 4당의 힘을 협조를 구해야지만 겨우겨우 법안 하나 통과시킬까 말까 한 지금 현재 여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대화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일단 법이든 예산안이든 통과시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말 더 조금만 성실하게 협상 임해 주신다면 저희도 매우 감사할 예. 것 같은데 운동권식 방식이란 것 자체가 뭔지 실체가 뭔지 최소한 저는 그건 알겠어요. 황교안식 정치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에서 해임시키고요.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강제로 사퇴시키는 게 그게 황교안식 정치입니다. 예. 정치적 수사였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백경원 의원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런데 비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선진국형 정치냐. 오히려 정치를 뒤로 후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 또 비례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했던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약자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원천 봉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병행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한참에 이제 이 패스트 트랙 관련돼서 논의가 한창일 때 이제 그런, 270석 안을 뭐 이야기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이제 그 다양한 뭐 안들이 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의원 그 비례와 지역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례, 물론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런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그 의회 안에 담기는 것을 예.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비례라는 그런 제도 자체를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꼭 뭐 연동형 이어야 된다라고만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연동형이라는 게 뭐 꼭 선과 악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연동 백경원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동률은 차치하고라도 비례와 또 지역 의석 수는 지금 정도면 괜찮다. 예, 지금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전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이 논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찌 됐건 이 협상의 그런 종료 지점이 이제 가까워 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좀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예. 이야기들은 있는데 사실 예.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안건은 지역구 225대 비례 75였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나눈 거 보면 250대 50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결국은 선거법 개정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런 선거제도로 가면 손해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뀌면 손해를 분명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개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집권 여당의 소위 힘이 얼마나 없는지 바로 이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예? 가장 아마 민주당에게 유리한 안은 아마 자유한국당과 협상해서 거대 양당이 짬짬이로 합의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 위해서 4+1이라는 정말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런 양보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 4+1이라고 하지만 바미당이나 민평당이나 대한정당이라든지 정의당 어떤 정당은 지역구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정당은 비례대표 늘리고 싶어합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225에 75가 너무나 과하다 혹은 하고 생각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좀 의석을 조정하면서 연동률 50%가 되든 40%가 되든 그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최초로 우리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연동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다? 네. 예. 그걸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보고 예. 국민적 혼란을 좀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좀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봅시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혁 있죠? 신당명을 확장해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새롭다와 보수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같이 쓰이실지 좀 모르겠는데 좀 모순 아닙니까 이게? 사실 새로운 보수당 이름을 딱 듣자마자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많은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예. 신한국당,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 또 자민당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보수 정당들의 물론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명을 이미 쓸 게 다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보수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새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창당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창당 정신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좀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름만 바꾸고 소위 껍데기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예. 들었습니다. 배경 어때요? 뭐 다른 당의 이름까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예.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른 정당을 창당할 때도 당명에 보수를 넣는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처음에 뭐 개혁 보수 신당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개혁 보수의 다른 이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선거 전에 뭐 합종 연행이나 당을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거 연대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는데 일단 바른미래당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예. 변혁,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은 긋습니다만, 배경에 판단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열려있다고 보고요. 열려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새로운 보수당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뭐, 중도를 아우르는 보수, 뭐, 공정한 보수, 뭐,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청년이 끌어가는 보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다 한국당에서 사실, 한국당에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고,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많이 닮아있다라고 보는데, 한 달 내에, 아니면 또 한 달 반 내에, 어떤 식으로든 뭐, 테이블은 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 한 달. 네. 포함하신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시작은 할 거다. 어떤 식으로든 테이블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러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 수도권에?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각 정당들이 뭐, 예를 들면 1대1 구도가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뭐, 불리한 것도 아니고요. 1대다라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되었건 이, 제가 보기엔 야당 중에서도 혹은 보수적 가치를 누가 선점하느냐, 그리고 누가 메이저리티를 형성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그 부분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색깔로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저희는 선거 치를 예정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신데. 예를 들면 장경태 위원장이 지역구에 나갔어요. 거기서 자유한국당과 1대1 대결보다는 장경태 위원장만 민주당이고 저기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이번에 창당되는 거죠.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줄줄이 나오면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논의가 사실 그 정치공학이 2016년에 저희가 적용했을 때 민주당에서 나간 국민의당이 창당했을 당시에 소위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창당됐을 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84%로 찌그러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당이 뭐 여러 가지 지역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표를 더 잠식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제3의 정당 혹은 중도적 어떤 가치와 중도 표심을 누가 또 가져가고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보수당이 만약에 더 많아진다면 민주당의 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에 다른 발로라고 듣겠습니다. 자,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거 장영태 위원장이 소개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천 배제 대상, 그러니까 공직자 임용 준에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에서요? 예, 공천 배제 기준을.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사실 기억나는 건 뭐 소위 조국형 비리에 대해서 배제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정치적 수사를 말씀하셨는데요. 2003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 기소유예 이상의 성범죄, 그리고 학업심 벌금형 이상의 강력범죄 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입시 채용 비리와 언정출산까지도 배제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자영당 이 저는 이 공천 배제 기준을 보고 아 정말로 50% 물갈이할 의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마 9가지 정도 되는 이 모든 기준을 자영당 현직 의원들에게 아마 적용하면 상당히 물갈이가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이 제대로 된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이것보다 더 셌으면 좋겠지만 어찌되었건 뭐 이런 정도의 노력도 충분히 저는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백 의원은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더 강화됐어야 된다거나? 네, 아니 뭐 이걸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뭐 말씀해 주신 뭐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배제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또 오늘 뭐 또 청년과 뭐 여성에 대한 공천 가산점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계속 그런 좀 앞으로의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그런 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 배제 기준을 보면 입시 채용 비리 또 원정 출산이 확인되는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는 없네요. 뭐 저희는 그 이번에 총선 기획단에서도 논의했지만요. 입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서약서를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음을 또 스스로 서약해야 되고요. 예. 그것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서약을 다 받고 있고 오늘도 그런 그 검증위원회가 철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검증은 받았다. 기준이 어떤 기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천 배제 기준을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이게 공천도 아니고 입당이고요. 입당의 문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입당 신청을 하면 이제 보통 이게 지역위원회에서 입당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 뭐 이걸 사실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뭐 물론 오늘 이야기됐던 그런 공천 기준에 따라서 냉정하게 좀 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경선에서 이기고 와도 저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배제를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선 하기 전에 벌써 배제를 시킨다 이 생각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선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중진들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민주당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의 백재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원혜영 의원은 정계 은퇴까지 시사했는데 이 지역구에 청년들이 가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거리 같아요. 혹시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총선 기획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불출마 지역 등 전략 지역에 대해서 청년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청년 관련된 지원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후보 등록비가 뭐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너무 이제 비싸다. 공직 후보자,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 비싸기 때문에 후보 등록비를 20대는 면제, 30대는 반값. 그리고 경선비용도 뭐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대는 무상으로 하고요. 30대도 반값으로 치르게 했고요. 또 정치신인과 만약 청년 후보가 붙었을 때는 10%로 정치신인에게 최저점을, 그 가산점을 최저점으로 부여를 하고요. 또 이런 어떤 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는 출마할 시에 대출 제도까지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략 지역 등의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게 되는데 그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좀 더 사실 선거 기획사 이렇게 가거나 청년들이 대부분 모르거든요. 정치적 그렇죠.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더드림 청년 지원단이라고 해서 아예 청년 후보를 인큐베이팅하는 인재 육성 단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걸 만들어서 시스템화해서 청년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대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발표한 그 청년과 여성 정치인들에게 가산점을 어떻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차기
총선에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에게 최대 50% 정도의 그런 가산점,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과 또 신인에게도 그만큼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뭐 이외에도 이제 다른 안들은 계속 이제 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본선에 올라가서 선거를 치렀을 때 드는 비용은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 득표를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돌려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전을 해주는데. 경선 비용은 그냥 본인이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20, 30대가 그 돈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 이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20대는 면제, 30대는 절반을 주겠다. 네. 예, 그 생각. 사실 아까 말씀 좀 안 드렸는데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공제 이거는 좀 법 개정 사안이라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 시 100% 보전, 그리고 10% 이상이 50% 보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후보의 경우는 8% 이상이 100%, 5% 이상이 50%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 소위 피선거권, 그러니까 소위 공무단인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정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돈이 없거나 돈도 없고 백도 없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건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요. 네. 선거 연령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내용 중에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투표권을 한 살 낮추자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 정당은 찬성한 입장인데, 백 의원은 개인적 생각과 당 생각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왜 반대를 하는지. 제가 이제 원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해왔던 일이, 그러니까 청소년, 그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시민교육을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아이들과의 그런 소통, 뭐 이런 공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선거권 하향에 찬성을 합니다. 예.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당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이야기, 안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 하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지만 동의는 하나, 현재 이제 이게 너무 정치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이제 핀란드에서 34세 여성 총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치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되는 토대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토대가 마련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우선 마련이 되어야 이 선거권에 대한 논의도 의미 있는 논의도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선거권을 그래도 한 살이라도 이렇게 낮추면 사실 이건 또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시기상조론 이런 겁니까? 예, 시기상조론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갖춰질 옵션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백 의원 본인은 한 살 낮추는 거 찬성하는데 당 입장은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장 의원은 한 살 낮추는 건 당연히 찬성이겠습니다. 일단 저희 우리나라는 현재 25세 이상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19세 이상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18세면 18세 참정권을 저희가 주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8세만 되면 군대도 갈 수 있고요. 대학도 갈 수 있고요. 납세 의무도 줄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만 출마할 수 없고 출마는커녕 선거에 투표조차 못하게 됩니다. 예. 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하는데 왜 유독 투표권만 안 줍니까? 그럴 거면 군대도 빼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세금도 못 내게 해줘야죠. 예.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를 안 주시는지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분명히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성세대랑도 다른 건 당연한데 네. 이제 저희랑도 보면 분명히 좀 다른 지점들이 있고, 예전 이게 10년 전, 20년 전 10대들과 또 지금의 10대는 저도 이제 뭐 다르다라고 보고,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이제 혹시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은 방송 나오는 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 전에 방송 그 후에는 방송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마 네. 남은 시간이라도 잘 채워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예,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장, 자유한국당의 백경훈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